첫 번째 고스펙 식재료를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시. 도착한 곳에는 분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고스펙 식재료를 찾아서 왔는데요. 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재료로 여름 보양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만들고 있는 보양식을 보아하니 마치 한약재라도 고우는 듯 진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너무 잘 됐어. 피디님, 한번 드릴까요? 네. 제작진도 의문의 보양식을 맛보는데 한약재 맛이 좀 나네요. 약간 보약 먹는 느낌이고 그렇죠. 근데도 단맛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로 만든 거예요? 쌈채소로 만든 거예요. 쌈채소요? 쌈채소로 만든 조청이에요, 이거. 쌈채소로 조청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조청이라고 하면 쌀이나 보리 등 공대에 서든 녹말로 만드는 천연 감미료를 말한다. 그런데 녹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푸릇푸릇한 쌈채소로 조청을 만든다니 정말 쌈채소로 가능한 것일까? 쌈채소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쌈채소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추 맛도 나고 양배추 맛도 나고 그러면서 또 영양도 굉장히 풍부한 쌈채소가 있어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